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주아르서 미슈파팀 편 2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there is a secret.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시온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벽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In all doing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t the outset He proceeds to work upon what is on the outside, and then He proceeds to the inner part with i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에는 먼저 외형을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먼저 만드시고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갈 내적인 것을 세우십니다. Yet, 하지만 Here it is not so. 이번 본문에선 반대로 되어 있죠. Since he proceed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prior to constructing the walls, which are in the exterior.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신 이후에 벽을 세우셨죠. Why?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He answers, 그는 대답합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n all doings whe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oceeds with the outer work and the planning stage, He begins with the inner, meaning the innermost.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진행하시는 모든 곳에는 사실 그 계획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것을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외적인 것을 아 이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것을 이미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In actual doing, he proceeds with that which is found in the outside, just as the klipha, meaning the shallow side, stems from the other side. Yet the inner part is drawn from the inner part, meaning the side of the holiness. 하지만 실제, actual doing, 하나님께서 실제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진행하시는 모습은 바깥, 그 외적인 것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적으로 마치 클리파, 껍질을 먼저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껍질, 클리파는 other side, 어둠의 악의 측면으로부터 그 힘을,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 즉 거룩한 세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껍질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내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물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잘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The other side proceeds consistently and it grows and protects the fruit.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을 등한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계속 형성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과육을 혹은 과즙을 이제 담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Once the fruit ripens, the shell is cast aside. The evil may prepare it, but the just shall put it on.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일단 과일이 완전하게 여물게 되면 껍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17절에 보시면 그 악은 그를 혹은 그것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준비시키게 되고 but the just 하지만
의로운 자하고 의로운 측면은 그것을 옷처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과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악은 껍질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는 마치 옷처럼 악을 입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shell is thrown away and the righteous of the world are blessed.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 껍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게 되죠. 반면에 그 안에 담겨있던 이 세계의 의로운 자들 축복을 받게 됩니다. But here, 하지만 이번 본문에선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of the future, when the evil side will be removed from the world, there will not be a need to begin with the outside, because the inner part and the shell will both be his, so that he will commence with the inner part. As it is written, do good in your favor to Zion first, and then build you the walls of Jerusalem. 하지만 이번 본문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 본문에서는 미래에 세워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때가 되면 껍질로 비유되는 악한 측면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세계로부터 껍질로 비유되는 이 악의 측면은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밖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에부터 만들어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시온에게 당신의 호의를 보이시어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For the outside wall, the shell will be his own as written.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비유되는 이 바깥 외적인 측면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즉 악의 세력이 아니고 악의 측면이 아니고 거룩한 측면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 9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For I, says Hashem, will be to her a wall of fire round about. 따라서 참으로 나 요드의 바비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를 둘러싸는 불성벽, 그러니까 불속성이 혹은 불과 같은 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녀, 즉 말꾸투를 둘러싼다. 라고 표현됩니다. I am not the side of evil.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요드의 바부의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그녀의 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벽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것은 결국 악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srael is the superior core of the world. As the thought of Israel came first, as in thought, the innermost preceded the shell, as mentioned before. 따라서 비유적으로 이 말쿠트 세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이 현세에서의 영적인 핵심, 중심의 위치에 있죠.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발생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의 innermost, 가장 하나님의 핵심이 되는 의지적 측면이 되는 그냥 중심에 위치한 것이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이방 민족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The heathen nations are like the shell to Israel. 즉 이방 민족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로 표현되는 것이죠. They came first indeed.
Because in action, the shell comes before the inner part of the fruit as listed earlier. As written, and these are the kings that reigned in the land of Edom before there reigned any king over the children of Israel. 따라서 창세기 36장 32절에 1절에 보면 그리고 바로 이들이 왕들이다. 이 왕들은 에돔 땅을 다스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통치할 자가 나타나기 전에 존재했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로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주변 국가들에는 강력한 아시리아나 제가 말한 게 이제 옛 아시리아를 아시리아나 이제 신바빌론 말고 이제 옛날 또 바빌로니아가 있죠. 그런 제국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문명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국가들이 존재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외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는 이방 민족으로 대변되는 이 껍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되는 그 알맹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in the future, 미래에는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bring forth the fruit without the shell.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껍질 없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As written,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를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보시면 Israel is holy to Hashem. 이스라엘은 요드에바브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합니다. The first fruits of His increase. 그래서 그분의 많음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산들 가운데 이제 첫 장자 혹은 첫 열매라는 것이죠. Meaning that the fruit comes before the shell.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첫 열매라는 상징성에서 아마 껍질이 형성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e fruit will stay without a shell, who would dare extend his hand to eat of it? Because of the verse, all that devour him shall be held guilty. Evil shall come upon them, says Hashem. 즉, 그 미래라는 건 모든 세계, 심지어 껍질까지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는 그때가 되면 심지어 열매가 껍질 없이 자라나게 되어도 그러니까 껍질이 없는 상태로 열매만 존재하더라도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따먹기 위해 손을 뻗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를 잡아먹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devour him이 그를 이제 삼키는 자는, 그를 삼키는 모든 이들은 shall be held guilty, 그러니까 유죄로 선고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진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죄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evil shall come upon them, 악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는 of that time 그때가 되면 혹은 그때에 대해서 it is written 시편 51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n shall you be pleased with the sacrifices of righteousness. 그때 당신께서는 의로움의 제사들로서 기쁘게 되실 것입니다. Shall be pleased with. 그러니까 의로움의 제사를 받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n, 그때가 되면 all will be enjoined into one.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결국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죠. And the name will be whole in all its aspects.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은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서 모든 것이 이제 연합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And there will be a whole sacrifice to Hashem Elohim.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엘로힘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드에바브 엘로힘이라는 건 남성적 측면, 여성적 측면, 제이람핑과 말코트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Presently, Elohim is not enjoined with a sacrifice. 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각에는 엘로힘, 즉 여성적 측면의 하나님은 not enjoined with a sacrifice.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식의 제사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if he was enjoined with it, numerous other Elohim would raise their ears in an attempt to join and nurture from holiness, heaven forbid. 왜냐하면 만약 혹여나 그가 이러한 제사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다면, 그 제사에 참여하였다면 수많은 다른 신들이, 즉 수많은 다른 엘로힘들이, 즉 상징적으로 이제 다른 민족의 여러 신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이방 민족의 다른 신들을 상징적으로 other Elohim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둠의 세력의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귀를 세우고 그러한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양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악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 전에는 함부로 빛이 어둠의 세계까지 미치게 된다면, 뭔가 절제 없이 퍼지게 된다면 그러한 악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오늘날에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이때까지는 계속 온전하게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과 이제 필터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aven forbid. 하늘이여 용서하소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However, 하지만 in the future time, 반면에 미래가 되면, 미래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it is written,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보시면 For you are great, 참으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And do wondrous things,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You are Elohim alone, 당신은 유일한 혹은 오직 홀로 존재하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여성적 측면으로서의 하나님인데 홀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Without any other deities.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도 없이 당신 혼자만 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참신, 딱 하나로서의 여성적 측면으로서의 신, 즉 말쿠트로스의 신 에게만 온전히 기도와 예배가 올라간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클립코트에 있는 어둠의 세력 혹은 그쪽 속성으로는 이제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At the time of resurrection, 그리고 부활하는 때가 되면 We are told, 우리가 알기로는 All those who have not died will experience death from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will then immediately rise back to life.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경험하게 되네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즉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죽고 다시 바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This is in order that none of the impurity in the world will remain.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함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어떤 부정함도 남지 않도록 모두가 한번 죽고 다시 즉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And that he knew world, and that the new world will be brought about from the workings of God.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At the time, 그때가 되면,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시면 See now that I, even I am He, and there is no Elohim with me. 이제 보아라, 바로 내가, 심지어 내가, 나는 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와 함께 그 어떤 엘로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레우, 너희는 보아라, 아타, 지금, 키, 키는 여러가지로 해석되는데 참으로 나이다, 나는 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3인칭으로서 표현되는 그로서의 하나님, 즉 어떻게 보면 비나로서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마이크트루스의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The An Elohim, 그리고 여성적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Immadi, 그러니까 나 외에, 나와 동등하게 동등된 수준으로서 엘로힘으로서 설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Seeing now that I, even I am he. 그래서 레우 아타 기 아니 아니 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제 나는, 보라 이제 참으로 나이다, 나는 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his would be sufficient. 이 표현은 이 표현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해 준다는 거죠. Even I. 그렇다면 왜 mention the world now? 왜 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see now, 지금 보라 라고 해석될 수 있죠. 여기도 see now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타가 왜 굳이 넣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Answer,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This situation never existed before.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But from this time on, 하지만 그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it will exist. 이러한 현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시사할 수 있겠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ee now that you were unable to see before.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 무엇을? 이전에는 너희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너희는 지금 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That I, even I, am he. 그래서 기 아니 아니 후 라는 표현을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나이다, 나는 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is I written twice? 왜 본문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아니 아니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나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answer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to stress that there is no other Elohim but him there.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Sometimes where it writes I once and not more. 하지만 이제 성경들 본문에는 때때로 나라는 표현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re may be the other side. 그 경우에는 이 어둠의 측면, 즉 클리포트의 세계에 있는 엘로힘, 여성적 속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ut now,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I, even I, am he, and there is no Elohim with me. 여기서는 내가, 심지어 내가 바로 그이다. 그리고 다른 엘로힘은 나 외에 없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미래의 그때에는 the other side, 어둠의 세력, 혹은 클리포트 세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tressing exclusively that I alone am he.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주 강세를 넣어서 바로 나 홀로 그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라는 표현은 말쿠트와 같은 여성적 속성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아는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로서의 나와 너희가 다른 신으로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나 역시 그때가 되면 다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삼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 비나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어둠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 cause death and bring life. 아니 아밋 베 아하예. 나는 죽음을 가져왔고 생명을 가져온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나는 죽였고 살렸다. 이런 표현이죠. Until this moment, 이때까지는 death was brought about via the other side.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죠. 따라서 이 죽음은 이 다른 세력을 통하여 발생되었습니다. From this time on, 하지만 이때로부터는 I will cause death and give life. 바로 거룩한 세계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eaning from that time on, 즉 다시 말하면 그때로부터는 meaning at time of resurrection, 즉 모든 피조물이 부활하는 그때에는 all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the taste of death from him, 즉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으로부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will then experience death. 그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할 것이며 and rise immediately back to life. 그리고 죽은 후 그 즉시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Death will be brought about by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 order that none of that impurity in the world will remain. 즉 그때가 되면 죽음은 클리포트, 즉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그 안에 부정함을 남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There shall be a new world brought about from the workings of the Holy One, blessed be.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죽고 다시 바로 살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을 보시면요. And if the servant plainly said, I will not go out free. 그리고 만약 그 종이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해방된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lainly는 이제 clearly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As we explained, 우리가 설명한 바 같이 Then, 그때에는 He is impaired with a blemish. Meaning, His master shall bore his ear with an awl.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종이 되기로 마음먹은 계속 종이 영원히 종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은 일종의 어떤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죠. 즉 본문을 보시면 그의 주인은 그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귀를 송곳으로 이제 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뚫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종의 표식으로 이제 삼는 거죠. If he came in by himself, what is meant by himself?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스스로 나왔다면 네, 무슨 의미인지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What is meant by himself? 도대체 그 스스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This alone is a fine translation. However, we did learn that the world maintains itself with only one theme of the Leviathan.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람어 번역본을 통해서 배운 바에 따르면 이 번역만이 홀로 가장 잘된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임베가포트 야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we did learn 우리는 또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The world maintains itself with only one fin of the levet. 이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오직 레비아탄의 꼬리 하나 혹은 꼬리의 한 부분으로서 홀로 유지되고 있.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하게 혹은 하나님을 커다란 세계에 비춰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뒤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its secret.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비밀인데요. Where there was both male and female Leviathan. 네, 여기서 표현하네요. 남성, 그러니까 수컷이죠. 수컷 레비아탄과 암컷 레비아탄이 함께 존재하는 곳에는 As the Holy One Blessed Be created them as male and female.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암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wherever they went they caused the earth to tremble. 그 레비아탄은 굉장히 거대한 이제
바다 동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어디든 그들은 땅이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은 떨었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Had not the Holy One, blessed be He, sterilized the male and cooled down the female.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그 수컷 레비아탄을 불임으로 만드시고 암컷 레비아탄을 이제 침착하게 take down, cool down하게 진정시키지 않으셨다면 they would have disturbed the earth. 그들은 이 땅을 휘저으면서 모두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 they do not produce offspring. 그리고 그 결과 한편에서는 그들은 후손을 즉 자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이 되었기 때문이죠. This is the essence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If he came in by himself, meaning if he comes under the wing of the Leviathan, that is, if he produces no offspring, he shall go out by himself. He is thrust away there and cannot enter in the vicinity of the king.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여베가포야보 만약 그가 홀로 나아간다면 네. 아 그러면 이 번역이 그거군요. 다시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아람어 번역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여기서 이 begafo라는 부분을 alone 혼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된 번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네요. 근데 이제 이 gafo를 그 혼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가프라는 게 이 날개 혹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꼬리 날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만약 그가 레비아탄의 꼬리 아래에 혹은 꼬리의 지배 아래에 나아가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어떤 자손도 낳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그 홀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해석을 하면 제일 한편과 말코트의 연합을 카발레는 중요시하죠.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하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루아크가 네페시가 없고 네샤마가 루아크가 없는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 즉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do not produce offspring 어떤 이유에서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 영혼은 홀로 갈 수밖에 없다. 홀로 떠날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됩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혼은 밖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떤 의미로 이 땅에서 아니면 여기서 dead world니까 그 세계,
그러니까 다음에 올그 빙하의 세계에서 내쳐지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앞에 본문 임베카포 야보 그가 홀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번역은 참으로 바른 번역입니다.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번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die childless. 그래서 여기서 연결시키네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나오는 그들은 후손 혹은 자손 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world childless.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다. 아리림을 comprises male and female. 여기서의 이제 자녀 없음은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He arrives through the secret of the male and departs by the secret of the female. 그 영혼은 남성적 속성의 신비로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오게 되고 떠날 이 땅에서 떠날 때에는 여성적 속성의 비밀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He arrives with one and departs with the other. 즉, 올 때는 남성적 속성, 즉 한쪽과 함께 오게 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는 다른 쪽, 즉 여성적 속성과 함께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This is that place that he clings to in that world, meaning in the Mahout. 그러면 그가 떠날 때 함께 가게 될그 여성적 속성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는 보통 여성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기 때문에요. 그 장소는 바로 그가 생전에 그 세계에 붙어있던 세계입니다. 즉 말쿠트라는 거죠. 그가 붙어있던 그 말쿠트의 측면입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not want anyone to come before Him who sterilized himself in this world.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불임이 된 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됐다는 것은 아까 레비아탄에서 표현되듯이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is is the example of the sacrifice. 이것이 바로 제사의 한 예시입니다. They did not offer before him that which has been castrated. 즉, 실제로 성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세된 제산물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세가 된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They would remove it so as not to offer it before you. 그래서 만약 거세된 것들이 있으면 거세된 동물들은 희생 제사물 목록에서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Neither shall you do thus in your land. 너희 중 누구도 이러한 식으로 너에게 주어질 그 땅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And so unto all generations it is prohibited to emasculate any creature created by Hashem. Emasculate. 에메스큘레이트는 영어로 찾아보니 무력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나타나게 될 모든 세대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거세를 한다는 표현이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무력하게 만들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As emasculation stems from the other side. 왜냐하면 거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 즉 말쿠트의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세를 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의 사람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카발라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거세가 됐다는 건 상징적으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특성상 내쳐진다, thrust away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과거의 고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거세된 동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거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셨다. 왜냐하면 거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If he endeavored and married and did not produce offspring, 만약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고 하지만 어떤 자손도 낳지 않았다면, or 혹은 he did not want to, although married. 그는 결혼은 했지만 자손 낳기를 원치 않았을 경우에는, 혹은 she did not want to produce offspring and later came to that world childless.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녀 낳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later 이후에 그 사후 세계, 그러니까 다음에 올 세계, 다음에 올 세계로 어떠한 열매 없이, 즉 후손 없이, 자손 없이 왔을 경우에는 we find the verse says,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If he is married, 만약 그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and he did not give proper attention to the work of the Holy One. 그런데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혹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경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then 그때는 his wife shall go out with him. 그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he enters under the wing of the male and she under the wing of the female, denoting mahut. And each one of them who came in by himself shall go out by himself. His wing, as we explained, everything fits in well. 그럼 그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그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레비아탄, 수컷 레비아탄의 그 꼬리, 꼬리날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성적 속성의 경우에는, 여성적 영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암컷 레비아탄의 꼬리날개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된다. 즉 여성 레비아탄은 상징으로 말쿠트였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야기식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루아흐는 말쿠트로부터 왔다고 하고 네샤마는 제이란핀으로부터 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지만 자손을 낳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으로 네샤마와
루아흐가 함께 이 세상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따로따로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네시아마는 네시아마의 세계인 제이란핀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혼자 홀몸으로 돌아가고 루아흐는 자신의 뿌리인 말쿠트의 세계로 혼자서 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everything fits in well.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섭리는 이렇게 적절히 이루어집니다. If his master has given him a wife.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만약 그의 주인이 그에게 배우자를 주었다면 이라고 표현한대요. As we learned, 우리가 알기로는 If his master refers to the master of the universe, notably Malkut. 여기서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인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쿠트로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인간의 그 영혼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루아흐한테는 네페시를 주시는 것처럼요. 네페시한테는 이제 이 구프, 우리의 몸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의 남성적 속성에게 여성적 속성의 측면을 주신 경우에는 We see here that man does not have the complete authority to marry a woman.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남성성, 남성적 속성의 영혼은 그 여성적 속성과 결혼함에 있어서 온전한 어떤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ll depends on the scale, meaning according to the measure of his merits. 모든 것은 결국 그 저울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according to the measure of his merits. 그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 혹은 하나님 앞에 얻은 자격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된 표현에서 하면 네페시로서의 인간의 영혼이 성장한 만큼 혹은 특별히 강화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루아흐가 의인의 네페시로서 혹은 의인의 루아흐로서 우리의 루아흐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를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얻게 된 그 은혜 혹은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결국은 루아흐나 네시아마가 본인들에게 어떤 네페시가 주어질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적 속성에게는, 그러니까 상위의 영혼에게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온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의 저울, 즉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상위의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And so, 따라서 He has given him a wife, as this is not under his authority. 이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가 그에게 배우자, 즉 여성적 속성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에게 권한이 없죠. 하나님으로서의 그가. 따라서 여기서는 이 배우자를 받게 될 이 남성적 속성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Who is she? 자, 그럼 여기서 이 배우자라는 건 누구입니까? She is not his, not his mate. 그녀는 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죠. And not set for him. 또한 그를 위해서 마련된 배우자도 아닙니다. Who is she? 그러면 그녀는 누구입니까? She is a woman designated for someone else.
그녀는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여성입니다. 즉 아마 네페시 오브 게르 같이 이제 전향자의 영혼처럼 다른 이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네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네페시로 볼 수 있겠네요. 얘는 반면에 여기서의 힘은 이제 루아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But through mercy,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자비를 통하여 He won her first and married her. 그러니까 전향자의 영혼, 즉 네페시 오브 게르가 말쿠트의 에덴 동산, 말쿠트라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 위치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루아크, 다른 이의 루아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네페시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상징적으로 둘이 연합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이 땅에서 거하게 되죠. This woman was given to him. 여기서 거한다,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남녀가 아닙니다. 예, 이 영혼은 한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영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남성적 여성의 속성은 아닙니다. 이 남성적 여성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루아크가 마치 네페시 오브 게르를 입고 먼저 만난 네페시 오브 게르를 입고 이제 연합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듯이 This woman was given to him though she was not the proper one for him. 그러니까 결국 그 네페시 오브 게르도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이고 그 네페시 오브 게르에게 들어간 루아크도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사실 이전 생에, 그러니까 이제 길굴림, 샤라 길굴림식으로 표현하면 이전 생에, 그러니까 이전 생에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네, 이거는 샤라 길굴림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전에 원래 다른 소속이죠. 근데 다른 소속사끼리, 다른 사람의 것끼리 이제 다시 만나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sees this from afar, that this woman is poised to bring offspring into the world. 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해 계시느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즉 루아흐와 네페시 오브 게르가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멀찌감치 지켜보고 계십니다. 즉 그 네페시 오브 게르가 이 루아흐를 만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그래서 그 영적인 균형을, 이 영적인 저울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멀찌감치, 너무 관여하지 않고 멀찌감치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죠. And after this man initiated with pleas of mercy, she was given to hi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멀찌감치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네페시 오브 게르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루아크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속성에 은혜를 입어 네페시 오브 게르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짝이 될 네페시 오브 게르가 이제 그 루아크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He thus had offspring and planted a seed with the woman that was not his. 따라서 그 루아흐는 어떻게 보면 이전 생에 본래 주인의 네페시가 아닌 다른 네페시, 즉 네페시 오브 게르를 만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이제 거룩한 씨앗을 이제 심게 되는 거죠. 영적인 씨앗을 이제 심게 되는 거죠. 그 네페시와 함께. Therefore, 따라서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remain her masters, and he shall go out by himself.
따라서 본문은 그 아내와 그녀의 자손들은 그녀의 주인들의 소유물로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See how wretched poor man toiled for a note to bring forth fruit in the garden that was not his, and departed empty-handed.'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상처 입은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고통을 받다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닌 네페시 오브 게르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엔 그는 다시 빈손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샤랄 길골린 편을 보시면 이 땅에서 뭐 크게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자신의 네페시로 성장하면서 루아크 없고 네샤마 없고 이제 더 이상의 길굴 없이 그냥 완성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왕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중간에 어떤 죄나 큰 사건으로 영혼이 이제 쪼개져서 함께 그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헤어졌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헤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루아크와 네샤마가 다른 네페시 오브 게르를 만나서 고쳐지게 되죠. 그 경우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그 네페시 오브 게르와 함께 이 땅에서 고쳐지게 될 루아크나 네시아마들은 이 상처 입고 피폐해진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진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만나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네페시 오브 게르와 루아크가 함께 이 땅에서 이제 고쳐지는 과정을 성취해도 결국 이 네페시와 네페시로부터 나은 그 영적인 열매는 이 둘은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사실 이 둘은 사실 그 전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본래 남편에게. 반면에 함께했던 루아크는 그냥 다시 이 루아크도 다 고쳐지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죠. 결국 빈손으로, 왜냐면 남성적 속성이다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좀 어떤 표현을 이제 슬픈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He says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Old man. 네, 오랜만에 나오네요. 늙은이여. In a time such as this. 이때와 같은 때에 You were not as one who pushes the gate open with his feet. As one who lies on the ground without strength. 너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발로 문을 밀어 여는 사람과 같지 않고 오히려 마치 힘없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과 같구나. 영적인 기운이 빠졌다는 거죠. And as a result of his weakness. 그리고 그러한 그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He is unable to open the gate. 그는 문을 열 수가 없구나. 힘이 없어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So he pushes on it with his feet.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었다면 힘을 내어 발로 문을 열었을 텐데 그럴 힘이 없구나. 열 수가 없구나. 그러니 Have courage, old man. Do not fear. 용기를 다시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늙은이여. This poor unfortunate toiled for naught. Why? 이 불운한 이 사람은, 즉
루아흐를 의미하는 이 불쌍한 루아흐는 허무하게 고통을 받았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Is it because he did not plant in the garden of his own? 그 이유는 혹시 그 루아흐가 자신의 것인 그 정원에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냐? 다시 이야기하면 그 루아흐가 자신의 본래의 주인이, 아 주인은 아니죠. 자신의 본래가 자신의 본가, 자신의 본 아내로 표현되는 그 자신의 네페쉬와 함께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Then 그렇다면 we could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But here, 하지만 여기서는 the Holy One blessed be He gave him this garden to plant.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루아흐한테 그 네페쉬 후계를 준 거 아니냐? He did not take it on his own initiative. 즉, 그 루아크는 자신이 원해서 그 네페쉬 후계를 취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약간 둘을 맺어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ut, 하지만,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All the things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s done are according to the law.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사실 법에 따라 행하신 일입니다. 즉 법대로 했다는 거죠. 질서에 따라. There's nothing found wanting.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도 그 흠이 부족한 면이 없다는 것이죠. If the Holy One, blessed be He, gave him a wife, and he produced fruits and plants, he's not like other incarnated ones. 만약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에게 네페쉬 후계를 주셨다면, 즉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개입하셔서 루아흐와 네페쉬를 짝지어 주셨다면, 그리고 그 결과 그 루아흐가 그 네페쉬가 이제 정원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네페쉬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 루아흐는 다른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다시 순환한 이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One who endeavors in this world to enlarge the tree but is unable is not the same as one who makes no effort to enlarge but instead uproots. causes leaves to fall from the tree and diminishes its fruit. 즉, 두 부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나무를 넓히려고, 여기서 이제 나무를 넓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인 제이란 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트와 같이 선악 나무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명의 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인 마이크트 가운데서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이 땅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려는 노력도 아예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그 의지, 즉 생명의 나무로부터 이파리가 떨어지도록 만든,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가 시들도록 만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우는 완전 다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지로 네페쉬를 취했다가 결국 이 땅에서 떠날 때는 네페쉬와 더불어서 맺은 열매를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그 유익을 취하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떠나는 경우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불쌍한 루아크와 다른 네페시를 짝지어 주신 경우는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이죠. 이야기 자체가 다르죠. 두 부류가. He whose master gave him a wife to produce offspring, who strove before to enlarge a tree, but was unable, does not possess any merits.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즉 말쿠트로스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루아흐와 이 네페시를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 사례에 해당되는 그 영혼은 루아흐는 이전에 이 생명의 나무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고 하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자격이나 은혜를 얻지 못한 영혼이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had he possessed the proper merits. 만약 그 루아크가 이 땅에서 살아있었을 때 이전 생에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어떤 은혜와 어떤 자격만 얻었더라면 he would not need to reincarnate. 그는 이렇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전 생에서 굉장히 불운하게 살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환경만 아니었다면 그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emorial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야드바셈 표현이 나오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나의 집에 거처를 제공할 것이며 나의 성벽 안에 그 어떤 아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기념 공간 혹은 기념비를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베나타티 나는 줄 것이다 라헴 그들에게 베베이티 내 집 가운데 거처를 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 호모타이 그리고 나의 그 성벽들 가운데 야드바셈 이 야드바셈 이 대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름이 야드바심이 됐죠. 그래서 야드바심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모리얼 뭔가 기념비, 기념하는 건축물 에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념물은 토브 좋다 미바님 우 미바놋 아들과 딸들들 아들들과 딸들들보다 더 좋은 야드바심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보통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비 아 그 기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곳의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하게 불운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영혼을 이제 기린다. 그들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불운한 루아흐가 어떻게 보면 이 대상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전 생에서 즉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 노력해서 살려고 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땅에서 기회만 얻었다면 혹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를 도와줬다면 아마도 그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집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며 내 벽 안에 그 어떤 아들,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But now that he does not merit. 하지만 결국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과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sees that he tried to have children and was unable.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도 그가 이전 생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 노력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도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Then 그런 경우에는 his master has given him a wife as we learned.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앞에서 나온 바 같이 그의 주인 즉 마이크 트루스의 하나님께서는 그 루아흐에게 다른 네피시를 아내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And as a result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showing mercy.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that He gives him a wife out of mercy. 그는 takes what caused that well to diminish from before this.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서 showing mercy that he gives a wife out of mercy.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네페시에 루아크를 넣어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자신의 본래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생에서 노력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이 둘끼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루아크와 오리지널 네페시로는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떼어서 루아흐는 다른 네페시를 통해서 성취를 하도록 하고 네페시는 또 다른 루아흐와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한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자비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모양새에서는 오리지널 네페시 그리고 오리지널 루아흐가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좀 심판의 속성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건 이제 자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볼 수 있고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be her masters. Later, he must return and work on himself to compensate for his loss.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은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he must return. 그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고 work on himself to compensate for his loss. 그리고 그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Here ends the secret of the verse. 여기서 본문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이 끝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뒤에 이야기만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루아흐에게는 새로운 네페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둘이 함께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페시가 얻게 된 건 네페시가 가져가게 되고 루아크가 얻게 된 건 물론 네페시를 통해서야만 이 세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루아크는 또 루아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혼자서 또 노력해서 고쳐져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페시는 결국 자신 네페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네페시와 함께 자신의 루아크, 이 네페시의 오리지널 루아크한테 돌아가겠죠. 연합을 하겠죠. 반면에 루아크는 이제 이 네페시에게 다른 네페시에게 들어온 루아크는 루아크 스스로 이제 부족한 분을 이제 완성시켜서 자신의 오리지널 네페시에게로 이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신비로운 해석이 끝난다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He said to himself. 여기서 또 그 늙은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Old man, 나이 든이여, You are saying that he toiled in vain to beget children. 너는 지금 그가, 즉 루아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헛되게, 그러니까 허무하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But 하지만 you really did not pay attention to yourself that you work in vain. 하지만 너는 정작 너 스스로가 헛되게 걷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For in regard to what you said, 너가 말한 거에 따르면 there is a verse that contradicts your entire construction. 너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에 모순되는 구절이 있다. And you thought that you were swimming and seeing to your heart's content. 그리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 자신이 지금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찬 그 바다 가운데 수용하고 있다라고 너는 생각했다. What is this verse? 그럼 그 모순되는 구절이 무엇이냐?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시면요. If the servant plainly says, 만약 그 종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즉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children.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과 나의 부인과 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거든. We see that he again marries them. 이 본문에 따르면 그 루아크는 또다시 그들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And so he did not toil in vain. 따라서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구절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죠? Oh, old man. 통탄스럽습니다, 늙은이여. Weary without strength. 아무런 힘 없이, 뭔가 이상하다, weary. That what shall you do? 넌 지금 아무런 권능 없이, 그러니까 힘 없이, 이상하게,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이제 자문자답 하는 거죠. You thought that. 너는 이렇게 생각했어. There was no one pursuing you. 너를 설득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But there is a verse pursuing you. 하지만 너는 지금 한 구절이 너를, 너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론을 제기하는 구절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다. Coming out from behind the wall like a doe in the field. 그 구절은 마치 들판 가운데서 한 암사슴이 갑자기 벽 너머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오는구나.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at
He did not remember before.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늙은이는 이전까지는 이런 이 구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But suddenly, 하지만 갑자기 그 구절이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른 거죠. As if 마치 his hopping, 그 사슴의 암사슴의 이제 뛰미, 뛴걸음이 이렇게 jumping after you with the 13 hopes behind you. 네, 여기서 대문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그런 지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하셨겠죠. 이 암사슴들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띵띵이 이렇게 점핑이 너를 뒤쫓고 있는데 너를 따라 오고 있는데 너의 뒤로 13만큼 13 hopes 13 홉스면 13번 뛰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13만큼 높이 뛰었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의 뒤로 13번 껑충껑충 뛰면서 너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따라오는 것 같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Denot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 13 words and the verse from If the servant plainly says until the word free with the last word not included. 아,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제 이 암사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혹은 이제 말코트로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구절. 만약 그 종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때 예 하고 쭉쭉쭉 나가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까지가 열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세 단어가 상징적으로 그 암사슴의 열세 번의 이 껑충껑충 띔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did reach you.' 그리고 그 암사슴은 너에게 당도하였다.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서 혹은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마침내. What should you do, old man? 자, 너는 어떻게 했어야만 했느냐, 늙은이여. Now strengthen yourself, because you were a mighty person until now. 자, 지금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너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여라. 왜냐면 너는 지금까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너는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강하게 담대히 이야기해왔으니 지금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히 너 스스로를 추스려라 라고 격려합니다. Old man, 나이 든이여, remember the snowy day we planted beans and they were mighty warriors against you.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눈 온 날을 기억하라. 그때에 우리는 콩들을 그곳에 심었고 그때 너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강한 전사들이 있었다. And you alone defeated 13 warriors who had each slain a hungry lion. 그리고 그때에 너는 너 홀로 그 열세 전사들을 무찔렀다. 그 전사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전사 하나하나가 배고픈 사자를 도살했던 경력이 있던 전사들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전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강한 전사들은 하나님의 요 앞에 나왔던 이 설명의 모순을 제기하는 13개의 단어들이죠. 그 종들로서 표현되는요. 종이 되는 과정을요.
그런데 이 열쇠 구절은 열쇠 단어들은 상징적으로 강한 전사들로 표현되고 이 강한 전사는 배고픈 사자를 무찔렀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사자로 표현되는 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죠. 근데 그러한 사자가 배고프게 표현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는 심판의 속성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다로 비유를 들자면 유다로 비유를 들었을 때 유다는 말쿠트라고 했을 때요. 말쿠트가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의 오르 하사딤이 오르 호크마를 뒤감고 있지 않을 때, 감싸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는 강한 자비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심판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배고픈 사자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이 이 심판의 속성으로 무장된 이 열쇠 구절, 모순된 구절을 너는 홀로 무찌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제 반박했다는 거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 전사들이 너에게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 때가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콩을 심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맥락 속에서 뭔가 심는다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씨를 뿌리는 단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씨를 뿌릴 당시가 어떤 날이었냐면 스노우이 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노우이 데이는 일단 하얀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비의 때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눈이 잘 안 내리는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기후이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쪽은 눈이 거의 내리면 축하할 날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그런 북유럽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얀색의 이미지에서 비나의 빛이 만연한 그리고 이제 자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얀색 자체가 이제 헤세드와 연관이 되니까요. 자비의 때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내가 너에게 대적하던 즉 너의 이러한 영적인 설명을 반론하던 강한 전사들 즉 모순되는 구절들이 너를 막아 세웠었고 그럼에도 넌 혼자서 그러한 구절들에 대응하여 그들을 이겼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담대히 해석을 계속 이어가라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If these 13 mighty ones have you defeated, then how much more so these 13 words in the verse? If the servant plainly says.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번 구절에 나온 열세 단어로 구성된 모순되는 구절처럼 과거에도 13개의 구절로 단어로 구성된 구절들이 그의 설명의 모순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력이 있는 너니까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이번에 다시 너가 앞에 등장한 13개의 전사들 혹은 이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너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종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이라고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Which have no more power than words.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구절보다 이번 구절은 더 약하다. 약한
전사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It is written.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will surely say it. 그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wa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to execute His judgment with all.'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 혹은 그 길은 it is to execute His judgment with all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혹은 모든 것과 더불어 그분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When the time arises for that woman that the servant took. 따라서 이번 본문도 어떻게 보면 때가 되어 때가 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루아크와 네페시가 헤어질 때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때가 되어 그 여인 즉 그 루아크가 취했던 그 네페시가 본래 자신의 오리지널 루아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What does the Holy One Blessed He do? 그때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He slays the servant that married her, not being her real mate.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결혼했던, 즉 그녀와 연합했던, 즉 네페시와 연합했던 그 종, 즉 루아크를 죽이십니다. And her real mate takes her. 그리고는 그녀의 진짜 남편, 그러니까 그녀의, 즉 이 네페시의 오리지널 루아크가 그녀를, 그 네페시를 갖게 됩니다. And the servant departs this world alone. 그리고 그 종, 즉 그 이후에 들어온 그 루아크는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And if the servant shall plainly say, 그리고 만약 그 종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 literally,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면 speaks said. 말하고 말한다면, 그래서 참으로 말한다면 이란 표현이죠. 히브리어로 보시면 amor yomar, 그래서 말하다 말하다를 두 번 언급해서 이제 말하고 말한다면, 그래서 정말 말한다면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The friends hav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verse. 그 친구들은, 여기서 그 친구들이라는 거 아마 그때 있던 랍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랍비들은 이 본문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서 그런 어떤 해석을 이렇게 지켜나가는데요. And if he speak at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he will be saying at the end of the sixth year, just before the entry of the seventh year. 성경에 보면 이제 만약 그가 그 종이 되겠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여섯 번째 해가 시작되는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He'll be saying at the end of the sixth year, just before the entry of the seventh year. If he speaks at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첫 번째는 만약 그가 여섯 번째 해의 시작 때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아마도 여섯 번째 해가 시작할 때에 이야기를 한다면 또한 일곱 번째 해가 도래하기 전 직전인 여섯 번째 해가 끝나는 때에도 말할 것이다 라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두 번 말하다, 말하고 말한다 이렇게 amor yomar을 두 번 언급된 이유는 이 종이 되려는 자는 여기 종이라는 건 결국
오리지널 루아크가 아니고 이제 그 네펫이 들어가게 될 다른 네펫이 들어가게 될 루아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펫이가 이 땅에 오고자 한다면 상징적으로 그는 여섯 번째 해 시작 때에 한 번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일곱 번째 해가 들어오기 전 여섯 번째 해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If he made this declaration even one day into the seventh year, his words would be void. 그런데 만약 그가 일곱 번째 해로 넘어간 이후에 어떤 한 날에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말은 헛된 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해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일곱 번째 해로 넘어가면 기회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What is the proof?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It stays.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servant. 그 종은 이라고 표현하죠. As long as he is a servant.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종인 동안 그가 종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해가 되면 그는 해방이 되죠. 어떤 의미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Meaning in the sixth year. 즉 종인 상태라는 것은 그가 여섯 번째 해에 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If he spoke in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and did not repeat at the end of the sixth year, it would be meaningless. 또 하나는 만약 그가 여섯 번째 해 초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해가 끝나는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 역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it writes twice, speaks same.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아모리오 말을 하고 두 번 말하다라고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Here, continuing with our subject. 자, 여기서 계속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Here, 이 본문에서 while the servant is still with his wife. 이 종은 아직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그 아내와 함께 있는 동안이죠. 그때에 he intensifies his prayer and requests daily before the Holy King. 그래서 아직 그가 종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기도를 강하게 하죠. 요청을 강하게 하고 매일매일 거룩한 왕 앞에서 간구합니다. Just as he acquired her through mercy.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녀를 얻었다시피 So to the ending is with please for mercy. 마찬가지로 자비에 의해서 어떤 So to the ending is with please.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essence of speaks. 이것이 바로 그 speak saying 아모르요마르의 뜻에 대한 어떤 핵심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He speaks at the beginning to hasten the taking of her through mercy and later pleads that he should not be shunted aside before her rearmament and that his petition be received with mercy.
뭔가를 얻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입에. 그래서 여섯 번째 해 초입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Through mercy,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요. And later,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왕에게 그녀를 그녀의 원래 남편이 이제 루아흐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루아흐가 다른 네핏을 입고 이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 내려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 네페시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 And that his petition. 그러면 그러한 그의 이런 요청은 be received with mercy. 하나님 앞에 자비함 가운데 받아지게 됩니다. He says. 그는 말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 앞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love my master.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Because of his numerous prayers. 그리고 이러한 그의 수많은 기도 때문에 He is beloved by the Holy One. 그는 거룩한 그분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He amends his actions saying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I will not go out free. 그는 그의 말과 더불어 그의 행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는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건 이제 자신의 아내와 이제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네페시와 그 열매는 오리지널 본래의 루아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ceives His penance and manifold prayers.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회심, 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떤 회개 이런 고백을 받아들이십니다. What do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Though He was prepared to reincarnate Him and cause Him to endure punishment in this world for His actions, He does not return Him to this world. 그렇게 되면 비록 본래 그는 다시 태어나도록 이제 준비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라면 그 루아흐를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태어나도록 이제 계획을 해 놓으셨고 그럼으로써 그가 이 세계에서 그 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뎌나가도록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What does he do?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뭘 하십니까? He brings him near to the heavenly council. 하나님께서는 그 루아흐, 그 영혼을 하늘의 법정으로 불러들이시고 They judge him. 그럼 하늘의 법정은 그를 심판하고요. Submit him to the house of a punishment. And the Holy One blessed be, brands him with the all. 그리고 그 법정은 그를 징벌의 방으로, 그러니까 징벌의 집으로 보내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he's handed over to punishment house to remain under the dominion of the uncircumcised until a specific time and then he redeems him. 그리고 그는 그 징벌의 집에 넘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uncircumcised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지배 하에 놓여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가 되어 그 특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 특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징벌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옥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uncircumcised라는 건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클리포트, 클리포트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례받지 않았다는 건 그 마치 상징적으로 표피가 태양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어둠으로 둘러싸인 어떤 세력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그 영혼은 이제 고통을 받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카발레에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게프라 그 공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압제하는 힘이 아니고 가뭄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이제 힘 하나님의 힘 혹은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심판의 방에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징벌을 받는 것 같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는 그곳에 가게 된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루아흐가 길굴을 그만두고 징벌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시간 관계상 288 아니면 289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t the time when he's being marked with the all, the jubilee has arrived. 그리고 만약 그가 귀에 구멍이 뚫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루아흐가 이제 더 이상 길굴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징벌의 집으로 갔을 때에 the jubilee has arrived. 희년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겠죠. And even if it is one day until Jubilee, it is thus considered as if he spent the full time until Jubilee. 그래서 이 Jubilee, 희년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비나의 세계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비록 그러니까 희년이 이제 희년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상정하더라도 그 영혼은 마치 희년까지 수많은 시간을 보낸 것, 그러니까 징벌의 집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보냈든 일주일을 보냈든 몇십 년을 보냈든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얼마나 있었든 상관없이 희년이 도래하면, 즉 비나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면 그 루아흐, 그 영혼은 마치 오랫동안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똑같이 10년이나 하루나 똑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This is the penalty and no more. 이것은 단순히 penalty 그러니까 징벌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With the arrival of Jubilee, 그래서 이렇게 비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He is redeemed, 그는 구원받게 되고요. And brought into the presence of the Holy One,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현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에는 제가 알기로 연옥 개념은 없는데요. 대신에
이 영어는 좀 특별하죠, 우리가. 왜냐면 이 영어는 원래 악인이 아니었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어떤 주변 환경이나 하나님 앞에 뭐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면이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속 길고 순환을 하면서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제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이 영혼 같은 경우에 이 루아흐는 이제 이 길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를 한 거죠. 나는 이런 반복 순환을 원치 않고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그냥 더 이상 길굴 하지 않고 그냥 징벌의 집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비나의 때가 도래하면,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그 영혼은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영혼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올라갈 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구원을 받아도 영적,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영적인 수준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구원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희망조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The merchant now begins a long section to do with the strings. 자, 이제 나이 든그 상인은 매우 긴 이야기를 힘을 갖고 시작합니다. Speaking about strong mountains. 뭔가 강력한, 강한 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About the strong foundations of the earth. 그리고 이 땅의 강한 어떤 기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bout King Solomon and about the mighty patriarchs. 그리고 솔로몬 왕과 강한 선조들. 이제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이란 핀의 6개의 혹은 7개의 세피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This leads to the issue of the birthright that Jacob took from Esau and Jacob's strength over his brother.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늙은이가 이어나가게 될 이야기는 특별히 에서로부터 빼앗은 혹은 에서로부터 취한, 야곱이 취했던 그 장자권, 즉그 출생의 어떤 능력, birthright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힘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형제인 에서의 힘보다 이제 높아지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The serpent was able to seduce Adam because Adam lacked strength and might. 그리고 아담이 왜 뱀한테 속임을 당해서 지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뱀은 아담을 속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유는 아담은 상대적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이 부족했던 어떤 이 힘과 능력은 어떤 질적인 면에서 그의 자손인 세트에서부터 처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acob's strength already existed in the form of Joseph. 그러면 요셉의 힘은 어디로부터 발현됐는가? 어느 측면에서?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의 모습에서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 대부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야곱이랑 요셉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는 좀 야곱이라고 다시 불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요셉과 야곱이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제이란 핀이 이제 완전한 힘을 갖춘 모습으로 표현되고, 반면에 요셉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약간 카투누트, 약간 머리가 없는 몸 혹은 몸이 없는 머리처럼 이렇게 좀 힘이